네,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김복문입니다. 저 오늘은 이번 시즌에 지금 마지막 세션인 ACI 기반의 멀티센터 모니터링 모범 사례라는 토픽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이번 세션은 지난 세션에 앞서서 세 번째 주에 진행된 세션인데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ACI 기반의 모니터링 개요, 그리고 멀티센터 기반의 모니터링 개요, 마지막으로는 ACI 고급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세션 진행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Q&A 창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셔도 나중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은 이번 세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진행되는데요. 이메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권 프로가 세션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정훈 이사와 저도 패널리스트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최권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스코 최건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이제 우리가 이번 시즌 ATX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NDI의 기능들을 저희 ACI 멀티센터 환경 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미 ACI의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또는 저희 ACI 멀티센터 모니터링 방법과 그리고 저희 NDI를 통한 이제 모니터링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먼저 지난 시즌에 저희가 다루었던 멀티센터 환경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NDO, 넥서스 대시보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ACI 패브릭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즌 ATX를 통해서 NDI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다 알아보았는데, 그러면은 멀티센터 환경 같은 경우에 이 NDI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통해서 이거를 더 쉽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먼저 멀티센터 모니터링에 앞서서 일반적인 ACI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NDO와 그리고 NDI를 통한 멀티센터 환경의 모니터링 기능들을 일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ACI 기본 모니터링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장표는 좀 예전에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 ACI 모니터링 세션에서도 이제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ACI에서는 이제 ACI 내에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이제 한 군데라도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를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헬스 스코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스템 상태나 또는 노드 상태 또는 이제 테넌트 상태에 대해서 이 헬스코어 점수를 통해서 이슈를 빨리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로그도 그냥 옛날처럼 뭐 시빌리티 7개 단계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폴트와 이벤트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했을 때 작업이 실패가 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흐르다가 이제 패킷이 한두 개씩 빠지다가 어떤 임계치를 초과해가지고 운영자가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다 폴트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폴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로그는 저희가 또 이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링크가 업이 되거나 또는 다운됐을 때 여기에 서비스 연동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를 폴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이게 만약 서비스가 없으면은 이제 단순한 로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폴트가 발생이 되면은 이 정보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제 또 폴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요. 이 안에는 또몇 가지 오류 상태와 또 타이머 설정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뭐 이슈가 플래핑 여부를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실제로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오류만 이제 모두가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브릭에서 폴트가 발생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헬스코어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헬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를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폴트에서 감소되는 점수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운영자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링크가 폴트가 나면은 저희가 무조건 보겠다는 경우에는 뭐 헬스코어를 10점 마이너스 또는 이제 20점 마이너스 해가지고 무조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 서비스에서 고장 났을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이슈인지 아니면은 또 서버 이슈인지 그거를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AC아에서는 이제 비저빌리티 트러블슈팅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C아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헬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헬스코어는 이제 드릴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이제 폴트 메뉴에서 구체적인 이슈 원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는 이제 한대 리프 스위치가 전반적인 헬스코어가 지금 73점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드릴 다운 하면은 바로 이제 레이어 1 피지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더 클릭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지컬 인터페이스 항목 점수가 이제 0점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우클릭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쇼포트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트 코드와 그리고 폴트 내용을 구체적인 폴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G에 연동이 되어 이제 사용하는 포트가 다운됐을 때 발생한 폴트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실제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크리티컬 상태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이 트러블슈팅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해당 폴트에 대한 이제 리코멘드 사항, 그렇죠? 그리고 이슈 전에 혹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휴먼 에러 같은 경우도 이걸로 통해 가지고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폴트로 인지하고 장애가 나면은 이제 헬스코어를 다운시켜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인지를 할수 있는데 이런 고장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직접 이제 서비스가 안 된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은 통신하는 PC IP를 받고 통신하려는 그 대상 시스템의 IP를 받은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통신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C아에서는 이제 비즈빌리티 트러블슈팅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즈빌리티 트러블슈팅 기능은 AC9 내에서 이제 통신하는 두 개의 IP를 입력을 해서 그두 개의 IP가 AC9 내에서 존재하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요.
번째는 두 엔드포인트가 어떠한 경로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토플러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트래픽이 흐르는 경로에 대해서는 또 시스템에 상에서 이제 폴트가 있는지 또는 이제 아래 보신 것처럼 어떤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혹은 누군가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트래픽 상태에 대해서도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에 이슈가 없으면은 그럼 이제 저희가 패킷을 캡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스팸 기능을 통해서 직접 APIC에서 패킷을 떠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센터 구조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저희 이제 멀티센터 일반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각 사이트는 이제 저희가 AP 컨트롤러로 이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 사이의 연결은 이제 ISN, 네, 인터사이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고 사이트 간의 워크로드들은 통신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이제 NDO를 통해 가지고 논리 구성을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 단일 ACI 패브릭과 비교했을 때 여러 종류의 장비가 추가되고 또 사이트 간의 이제 커넥션도 이제 추가가 되는 많은데요. 그러면은 사용되는 장비부터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장비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AP 컨트롤러부터 네, ACI 내에 리프 스파인 스위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간 또는 이제 파드 간의 ISN, IPN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또 이제 ND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장비도 필요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실제 ACI에 붙어 있는 이 워크로드 엔드포인트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센터 환경을 모니터링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비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시스템의 상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사이트 간의 BGP 피어링이나 데이터 플랜에 사용하는 이제 VXLAN 터널, 그리고 ISN 연결과 사용되는 언더레이 OSPF 링크 상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NDO를 통해 가지고 배포한 설정이 정확히 여러 사이트에 배포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연결과 정책 설정을 완료한 다음에는 당연히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통신이 되는지, 그리고 엔드포인트 사이의 트래픽은 또 제대로 흐르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참고로 여기에 보이시는 파드 간 또는 이제 사이트 간 연결에 사용되는 IPN이랑 ISN 장비는 저희가 APIC이나 아니면은 NDO 또는 NDR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모니터링과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이제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NDO의 일부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NDO를 통해서 직접 APIC의 이제 헬스 상태를 저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APIC에서 발생한 이제 폴트 개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NDO 대시보드에서 직접 이제 NDO에 추가된 모든 사이트의 상태, 그리고 버전이랑 그리고 패브릭 유형과 같은 이제 기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폴트 내용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직접 APIC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API 방식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자동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폴트 정보를 이제 웹엑스로 확인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사이트의 상태 외에도 이제 NDO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서스 대시보드의 위에 있는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상태도 보려면은 NDO에서는 이제 시스템 스테이터스, 시스템 상태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이트 간의 연결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네, NDR을 통해 가지고 이제 ISN 장비와의 이제 어버레이부터 뭐 언더레이 연결 상태를 저희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NDR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사이트 간의 연결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이트 연결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구체적인 사이트 간의 전반적인 오버레이, 언더레이 연결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장비 정보와 이제 사이트 간의 이제 스파인에 이제 사용되는 MPBGP EVPN 피어링 상태부터 VXLAN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제 터널 상태 이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OSPF 상태도 이제 저희가 언더레이를 클릭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중에 이제 다운된 항목이 확인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터널의 탭 조사와 같은 이제 세부 정보를 보시려면은 이 앞에 있는 이제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 링크가 다운됐을 경우 이 페이지에서 관련 인터페이스나 이제 노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슈 발생을 이제 보다 이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멀티 사이트 구조에서 이제 각 사이트에 배포하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엔디어에서는 이제 스키마 그리고 템플릿 그리고 사이트라는 이제 개념으로 논리 구성을 설정하는데, NDR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키마 레벨의 헬스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스키마 안에 저희가 EPG나 기타 설정을 APK에 배포할 때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스키마 헬스 스코어가 감소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오류 정보는 직접 저희가 헬스 스코어를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설정에 배포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이제 관련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디어에서는 또 스키마 검증 기능, 스키마 베리피케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으로는 이제 스키마 안에 배포된 이제 객체와 이제 현재 APK에 있는 객체가 동일한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만약 미스매치된 상황이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필드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저희가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구체적인 객체 내용을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기능은 이제 엔듀어와 AP 간의 이제 객체 존재 여부만 비교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APIC 쪽 설정이 변경되었는지는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NDO를 통해 가지고 배포한 EPG를 저희가 APIC에서 삭제하지 않고 일부 설정만 변경했을 경우, 뭐 예를 들면은 EPG 안에 브리지 도메인을 설정을 바꿨을 때 저희가 이 스키마 베리피케이션 기능으로는 이러한 설정 변경을 인지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NDO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이죠. 설정 동기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NDO와 APIC의 설정을 싱크해 가지고 논리 구성 설정을 이제 일괄성을 확보해 줍니다. 네, 그래서 NDO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존의 ACI 모니터링과 비교하면은 이제 NDO에서는 엔드포인트를 확인하는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APK의 폴트나 뭐 에러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APK 접속이 필요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NDO를 통해서 이제 멀티 사이트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NDO에 먼저 접속을 하겠고요. 네, NDO에 접속하시면은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트 연결 상태와
네, 상태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줄수 있고,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사이트의 헬스부터 그리고 AP 클러스터의 상태, 그리고 그 사이트 안에 발생된 포트 개수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트는 저희가 클릭해가지고 구체적인 포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려면은 APK에 접속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사이트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사이트의 연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커넥션 상태를 바로 볼 수가 있고, 만약 이때 연결에 이슈가 있거나 또는 이제 구체적인 커넥션 정보를 보시려면은 이 사이트 커넥티비티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아까 어버뷰 대시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정보를 알려주고요. 또 지금 BGP 사이트 간의 BGP 설정이나 네, 이런 설정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아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포함된 파드 수나 그리고 스파인 대수, 그리고 사이트 아이디, 그리고 사이트별로 사용되는 멀티캐스트 탭 주소, 그리고 BGP AS 넘버나 OSPF 네, 설정 등 이런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오버레이하고 언더레이로 예, 각자 이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BGP 이베이피언 피어링 예, 상태의 정보인데요. 이 앞에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의 원에서는 이제 최대 스파인에서 최대 스파인으로 이제 IS 연결과 사이트 2번에 연결이 됐고요. 사이트 2번에는 한대 스파인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랜에서 사용되는 이제 VXLAN 터널 상태도 VXLAN 터널 같은 경우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 6개 이제 터널 상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DI의 이제 사이트 커넥티비를 통해 가지고 ISN 연결과 그리고 또 여기 언더레이도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저희가 스파인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ISN 라우터 장비와 연결되는 네, 링크에 대해서도 일일이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1회 42번 포트가 다운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게 OSPF 상태도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멀티사이트의 연결 상태를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 기반으로 저희가 트러블슈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DI는 이제 사이트 간의 연결 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 간의 통신 필요한 그 논리 구성을 구성에 대한 이제 정책을 배포하는 건데요. APK 배포한 설정과 저희 NDO의 설정 일괄성을 위해 가지고 또 NDO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시보드 아래에서 바로 이 스키마 헬스라는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설정한 정책이 APK 배포할 때 문제없이 진행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점수가 조금 낮은 걸로 한번 필터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70점으로 나오죠? 저희가 클릭하게 되면은 이 스키마 안에 그리고 특정 템플릿에 대한 이런 폴트 개수랑 그리고 각 개체에 대한 이런 리소스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확인할 때는 보시면은 AMP에서는 지금 메이저 에러가 지금 두 개가 발생이 됐고, EPG, VLAN 90, EPG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 이런 개수를 알려주고요.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이 스키마에 들어와서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슈가 있는 거는 이 스트레치 템플릿에서 EPG가 문제가 있었죠. 요거를 하나 클릭하면은 폴트 정보는 이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또 구체적인 이제 폴트 코드, 그리고 폴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폴트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해당 정보로 직접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일부 어류 메시지를 좀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폴트 코드를 통해 가지고 APG에서 제공하는 도큐멘테이션으로 그거를 구체적인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잠깐 보여드리면은 도큐멘테이션에서 API 도큐멘테이션 하면은 여기에는 API뿐만 아니라 폴트라는 탭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폴트를 검색하고 클릭하시면은 이제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NDO로 넘어가서 아까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스키마 헬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스키마 베리피케이션, 스키마 검증 기능을 또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기능은 이제 NDO와 AP 간의 뭐 테넌트나 EPG 같은 설정이 이제 존재하는지만 비교하고 AP 쪽에 설정이 변경된 사항은 이제 따로 다른 기능, 스키마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기능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데모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테넌트를 먼저 검증 작업을 하겠고요. NDO 스키마 지금 보시면은 해당 스키마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APG에 접속해가지고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테넌트에서 제가 만든 테넌트 아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3개 EPG가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 EPG에 대한 브릿지 도메인 설정을 임의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로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누구나 꼭 서밋 했고요. 다시 NDO로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이 스키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PG에서 저희가 설정 변경을 했는데도 해당 기능은 이제 패스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 실제로 이 스키마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표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클릭하시면은 이게 미스매치가 나왔다고 정보를 알려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이제 동기화 기능이죠. 또 영어로는 이제 드리프트 리컨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APG의 설정과 그리고 NDO의 설정을 이제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이트 1번에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1번 사이트 APG의 설정은 이제 지금 현재 설정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NDO의 설정, 지금 테스트죠?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NDO를 설정하고, 그리고 사이트 2번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Next 해가지고, 사이트 1번에 배포할 설정은 NDO 설정, 그리고 사이트 2번도 NDO 설정 하신 다음에, Deployed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변화될 설정을 알려주고요. Deployed 직접 배포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에픽에서 가보면은 예, 바로 이제 테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동기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에픽과 NDO의 이제 설정 변화를 저희가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 만약 저희가 EPG를 임의로 삭제했을 때, 비를 삭제하고, 이제 다시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Verification 기능을 해보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필드로 나오고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매칭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DO에서는 이런 일괄성 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키마 설정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직접 NDO에서 설정을 수정해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NDO에서는 또뭐 어디트 로그나 뭐 백업 그리고 이제 탭 서포트 기능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리지만은 기존의 APIC에서 우리가 엔드포인트 통신 여부와 같은 그 비지빌리티 기능은 없다는 점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NDO를 통해서 이제 멀티 센터를 모니터링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DO에서는 기존의 단위 ACI 패브릭 모니터링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멀티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통신이나 아니면 트래픽 플로우 등 정보들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 센터 구조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서비스나 엔드포인트 통신 상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NDI, 네, Nexus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해당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NDI가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트래픽 정보나 뭐 프로토콜 정보, 이제 장비 관련된 뭐 캐패시티나 그리고 멀티 패브릭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패킷이 빠지거나 또는 이제 느려지거나 이런 플로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NDI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정보 확인도 이걸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사이의 통신 가능 여부도 예,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도 이제 시스템 레벨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취약점 관련된 정보나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버그 스캔, 뭐 데이터 엑스포트 기능도 저희 NDI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기능들은 이제 전부 멀티 사이트 패브릭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앞에서 이 NDO의 모니터링과 비교했을 시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이제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NDI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 대한 이제 시스템 상태나 뭐 리소스 사용률을 저희가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센터 구조 안에서는 이제 발생하는 뭐 사이트 간의 트래픽, 뭐 플로우 정보, 그리고 각 사이트에 연결된 엔드포인트 정보까지 저희가 ND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PIC에 접속 필요 없이 각 패브릭에서 발생하는 폴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NDI 내부에 그 사용되는 이상징후 엔진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이슈를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비의 최신의 이제 취약점 정보나 뭐 EOS, EOL 정보도 NDI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멀티 사이트 환경 모니터링을 할 때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은 기존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ND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이트 상태를 모니터링 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NDI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이제 추가할 수 있어 가지고 여러 사이트의 상태를 저희가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트나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때도 직접 NDI에서
아래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어디트 로그, 이벤트나 펄트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의 물리적 또는 이제 논리적 리소스 사용률 정보도 저희가 NDR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기간 내 이제 사용량 변화도 이런 트렌드도 바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픽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그 캐패시트 대시보드에서 확인해야 했었던 정보. 예를 들면은 맥 주소 사용률이나 엔드포인트 개수, 그리고 폴리시캠 이제 사용률 등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다한 페이지에서 탭을 바꿔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특정 시간 내 리소스 사용량이 어느 임계값을 초과하게 되면은 NDI에서는 이를 이제 anomaly, 이상징후 이벤트로 생성해가지고 담당자가 이러한 정도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네, 엔드포인트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ACI의 그 비즈빌리티 트러블슈팅 기능과 같은 관련된 이제 엔드포인트를 검색해가지고 해당 엔드포인트의 IP나 뭐 그리고 연결된 엔드포인트의 노드, 그리고 활성화 상태, 이런 정보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두개 사이트를 저희가 NDI의 동일한 사이트 그룹에 묶었을 때는 이제 여러 사이트에 붙어 있는 엔드포인트를 직접 한 번에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기능에도 이제 두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통신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한 두 엔드포인트의 사이트 정보나 컨트랙 정보도 다 해당 익스플로러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드포인트 통신 트래픽 관련해서는 NDI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플로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트래픽이 흐르는 경로에 이제 노드 정보나 뭐 인터페이스 정보, 뭐 IP나 EPG 정보는 모두 아래 보시는 이제 패스 서머리라는 데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NDI 6.1 버전부터는 사이트 간의 트래픽 경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멀티 사이트 간의 통신 정보도 이 기능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사이트와 동일하게 이제 해당 경로에서 패킷 드랍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드랍이 발생된 위치를 저희가 장비 아래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상징후 이벤트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또 NDI가 영향받은 범위를 평가해가지고 이런 리포트 형식으로 알려주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리포트를 통해가지고 아래 보시면은 해당 이벤트와 연관된 다른 이슈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관련 서비스 장애를 이제 바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NDR을 통해서 멀티센터 환경 모니터링 하는 것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스 대시보드에 가서 NDI에 접속을 하겠고요. 사이트를 클릭하고 사이트 그룹을 로딩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NDI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추가해가지고 모니터링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단일 패브릭을 모니터링 할 때보다 많이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오늘 사용하는 환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사이트를 한개 사이트 그룹에 넣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사이트의 엔드포인트의 통신 상태부터 트래픽 플로우에 대해서 더욱 직관적인 분석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NDO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NDO에서는 각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폴트를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저희는 이제 이벤트로 가보시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폴트, 이벤트, 그리고 어디트, 로그, 그리고 특정된 시간에 발생된 개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누르시면은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폴트, 그리고 이런 이벤트 정보들을 에픽에서 저희가 확인하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클릭해서 보시면은 구체적인 영향받은 객체, 그리고 폴트 코드, 그리고 폴트의 라이프 사이클 상태, 저희가 에픽에서 확인하던 것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이게 에픽처럼 또 폴트 발생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디트 로그처럼 기능을 통해서 이제 휴먼 에러를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장비의 리소스 사용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브라우저 아래에서 리소스를 클릭하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 브라우저로 하시면은 보신 것처럼 맥 주소 사용률, 각 리프 스위치에서 맥 주소 사용률이나 혹은 이제 IP 주소 등등 이런 정보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APIC에서 Capacity 대시보드에서 확인했었던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은 맥 주소 사용률이나 그리고 IP 주소 사용률 이 부분은 다 Operation Resource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Configuration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ACI에서 사용되는 VRF, 브릿지 도메인 EPG 사용률도 알려주고 하드웨어 리소스에서는 뭐 인터페이스 사용률이랑 밴드위스 그리고 예, 티캠 사용률 네, 이런 부분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렇게 폴리시캠 사용률도 직접 해당 페이지에서 저희가 탭을 바꿔가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NDL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사이트의 리소스 정보도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 가지고 기존보다는 좀 쉽게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비 일부 리소스 사용률이 어떤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는 이제 NDI에서는 Anomaly 이제 이상 징후 이벤트로 이걸 알려주게 되는데요. Anomaly는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환경 관련된 것으로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또 아래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환경 이슈가 발생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하나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 이 이상 징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 사용률 때문에 이제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고 사항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붓플래시 안에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라. 그리고 스위치에 이제 부트플래시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해라고 또 알려주고요. 또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셔택 로그 파일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시면은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네, 바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엔드포인트 존재 여부부터 이제 확인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모든 테넌트 안에 포함된 엔드포인트 정보를 좀 검색을 해보겠고요. 지금과 같이 맥 주소, IP 주소, 그리고 노드, 그리고 상태. 부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면은 VLAN 정보나 아니면은 인터페이스 정보, 그리고 VM 호스트 네임, 호스트 IP까지 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멀티사이트 통신 여부를 이제 엔드포인트 통신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익스플로러 기능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예전에 만약 저희가 한개 사이트만 있었을 때는 단일 사이트의 엔드포인트 사이의 통신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만약 저희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추가했으면은 여기에 인터 사이트 어시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이두 사이트의 통신하는 엔드포인트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일 사이트랑 비교했을 때는 여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지 EPG 레벨만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두 사이트에 통신하고 있는 EPG를 검색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B EPG와 App EPG를 검색을 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먼저 정상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EPG를 두 사이트의 스트레치 확장했기 때문에 사이트 1번하고 2번에서 모두 해당 EPG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신 바와 같이 이제 통신이 되면은 이 아래에는 이제 컨트랙 정보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멀티사이트 환경에 이제 두 엔드포인트의 트래픽을 확인하려면은 또다시 저희가 플로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캡처하려는 그 플로에 대해서 먼저 정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이트 1번 정책에는 제가 만든 이 규칙이 하나 있고요. 테넌트, VRF, 그리고 캡처하려는 썸네일 정보. 사이트 1번에도 있고, 사이트 2번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플로우 설정한 다음에는 저희가 한 가지 브라우저에서 플로우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 양에 따라서 IP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엔드포인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지금 두 개의 엔드포인트 사이에 지금 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 ICMP 패킷 플로우가 이렇게 잡혔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구체적인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IP부터 뭐 EPG나 ingress, egress, 뭐 패킷 양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또 구체적인 경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멀티사이트 구조의 경로는 이 플로어에서는 이제 현재 한개 사이트의 구체적인 장비나 뭐 포트 정보는 보이지만은 이제 리모트 사이트의 세부 정보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DI 6.1부터는 조금 더 개선이 됐는데요. 개선된 부분은 아까 플로어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익스플로러에 들어오신 다음에 커넥티비티라고 아까 통신 여부를 확인했었죠? 이번에는 플로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통신 확인이 필요한 두 IP 주소죠? 네,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넣어주시고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플로우는 두개 사이트에서 다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소스 사이트를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사이트를 선택해 주시면은 네, 지금 보인 것처럼 멀티 사이트 환경에 이제 플로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1번 같은 경우에는 EPG, RIP, 그리고 스파인 장비 이렇게 다 보이고요. 사이트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EPG와 RIP는 확인이 되는데 여기 하나 모자라죠? 스파인 장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해당 기능은
아직 이제 베타 버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추후에 버전에서는 이제 더 완전한 플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패킷 드랍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플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직접 이제 드랍 이벤트로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때는 한 가지로 이거는 어노멀리에 속하고요.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플로우를 선택하면은 이런 플로우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클릭해 보겠고요. 클릭하면은 이제 리프 1202에서 포워딩 드롭 때문에 이제 패킷이 드랍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향 판단 부분인데요. 이런 포워딩 드롭으로 인해 가지고 총 14개의 플로어와 이제 한대 버추어 머신 VM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또 구체적인 이제 플로어 IP와 포트 넘버를 알려줄 수가 있고, 또 VM도 구체적인 VM 상태를 어떤 VM이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DR을 통해 가지고 지금 멀티 사이트 환경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항목은 솔직히 이런 것 외에도 전에 소개해 드렸던 버그 스캔이나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 체크 등 이런 기능을 여러 사이트에 진행할 수도 있어서 저희 데이터센터 운영을 보다 이제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목표로 넘어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이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멀티센터 환경을 모니터링할 때는 이제 NDO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 간의 연결 상태나 사이트 상태 개요 그리고 서비스와 스키마 상태를 바로 NDO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APIC에 대한 이제 폴트나 이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은 일반 ACL 모니터링 방법 외에도 예를 들면은 REST API를 통해서 사이트별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DO가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 간의 엔드포인트나 그리고 폴트 정보 또는 디테일한 플로 분석 같은 정보들은 저희가 이번 시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NDI를 통해 가지고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제 여권을 호스트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A 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션 시작할 때 안내해드렸던 건데요. 세션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이메일로 발생됩니다.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보면은 NDI에서 멀티파드나 멀티사이트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원되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ACI에서 사용되는 멀티파드 구조든 아니면 멀티사이트 구조든 그 사용되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싱글 사이트로 소개해드렸던 모든 기능들은 해당 노드에도 이제 다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멀티파드와 멀티사이트는 다 NDI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멀티사이트 구조로 봤을 때 이제 사이트 연결되는 부분 또는 이제 파드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ISN이나 IPN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NDI는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하지만은 나중에 버전에서는 지금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은 여기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번 시즌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마지막 세션인데요. 다음 시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DC, NM, 그러니까 지금은 NDFC 제품에 대한 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